뱀벼라 시노비. 안돼 잘못 눌렀어. 시노비 시노비 이기만 시노비. 뱀이며 대답했다. 호모라를 데리고 간 곳은 물론 할아버지의 초밥집이었다. 때마침 타이밍 좋게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나와 호무라가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는 바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호무라도 갑자기 살기를 드러냈다. 아, 전설인 이자지 한조?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헤비주에서도 유명한 듯하다. 호무라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수고를 덜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할아버지에게 부탁했다. 나는 호무라의 등을 밀어 카운터 쪽 자리에 앉혔다. 호모라는 할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주문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기쁜 듯 웃음을 지었다. 내 앞에는 늘 먹던 김초밥, 호모라 앞에는 제철 생선으로 만든 초밥이 놓여졌다. 가다랑어, 전갱어, 농어, 김초밥도 맛있지만 호모라 것을 보고 있자니 침이 흘러 넘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크게 벌려 김초밥을 덥석 물었다. 호무라는 품위 있게 초밥을 먹었다. 의외라고 말하면 실례겠지만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이카루가 같은 아가씨처럼 보였다. 나는 우물거리며 그저 먹기만 했다. 할아버지는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호무라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뭐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겠지. 계산은 할아버지가 한 통 낸 걸로 해줬다. 호무라는 대답하지 않고 얌전히 고개를 숙였다. 가게에서 나오자 주인은 어스름하게 어두워졌다. 둘이서 조용히 삼겹살을 걸었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거북하지 않았다.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상한 기분이네 라고 생각했다. 호무라와 처음 만난 건 얼마 전 일이다. 게다가 만났을 때마다 한 건, 목숨을 건 싸움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호무라를 오랜 친구처럼 느끼고 있었다. 호무라가 돌연 입을 열었다. 내가 머뭇거리 있자 호무라는 크게 한숨을 내셨다. 나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히바리 앞에서는 잘난 듯이 말했지만 나도 닌자의 길이 무엇인지 실은 하나도 모르겠다. 애초에 할아버지가 말한 칼과 방패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함없이 확실한 것이 있다. 내 말에 호무라가 흥미로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호무라에게는 걸치레로 밖에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변함없는 이상인 것이다. 툭 던지듯 호무라는 말했다.
호무라가 말하는 그대로였다. 장기에 비유하면 알 수 있다. 강한 말이 쫄보다 앞장서는 것은 이상한 전투 방식이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호무라는 작게 웃었다. 어느새 성경가 끝에 와 있었다.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물어봤다. 그러자 호무라가 갑자기 이쪽을 향했다. 우리들은 멈춰서서 서로 바라봤다. 호무라의 눈동자는 두근거릴 정도로 맑았다. 호무라가 내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아무 말도 못하자 호무라는 등을 돌리며 걸어갔다. 성경가 끝에 호무라가 딱 잘라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사이에 호무라는 모습을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환상이라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호무라가 있는 곳을 계속 바라보기만 했다. 휴대전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전화를 들고 화면을 보자 카츠라기 언니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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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엄격결에 얼빠진 소리를 내버렸다. 한조각근이야. 음가양. 초인법스 인법쇼라 그래 인법서도 일본어로 인법서가 인법쇼. 음의 초 비전 입법서 시류를 돌파해라. 가자. 길이 가자. 와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스킬 쓰는 이거 잘 안 보여. 얘네들 스킬 쓰는 거. 두 대 됐다네. 핑.
정치 큰 놈부터. 아이씨 연속이 안 나가냐 왜? 아다다. 아. 야. 예. 그렇지. 이 새끼도 죽었어. 그냥 막아버려. 달려가. 아자자. 끝났어.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니자 전신도 못했네. 안 아웃겠네. 야 이거 있다고 전 저 비기를 주겠어? 아 용파는 금방 지나가네. 음과 양인데 뭐가 다를 텐데. 초희대 님바스를 되찾겠어. 한조 여기 한조 학원에만 있는 거 보니까 얘네 훔쳐갔으니까. 막아. 뭐야? 그렇지. 어우 전체 다 날려버리기. 승단. 야 니자 전신 빨리 하자 용호랜. 그렇지. 등장. 어? 아 잠깐 이거 L2 눌러버렸네. 어? 그걸 먹은 거야? 이카루가 나. 야 오랜만에 새로운 애들 나오네.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 비온으로 가도록 하죠.
오우, 이카로가랑 마지막 수행 더 강한 힘을 습득하라. 아, 이카로가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오만해요. 아, 얘도 이제 좀 뭐 비전 먹으려나 보네. 짜자자자. 맞아 맞아 아직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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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전신 텐신. 자, 발도 샵 바바바바바바박. 안 죽었어 아직도. 가자. 끝. 19만 쉬워. 아, 근데 좀 이렇게 콤보가 좀 여러 가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콤보 너무 단순해. 어, 얘도 다 저거 하나 보네. 하나씩. 마음을 담아 더 강한 힘을 습득하라. 아프리카가 화면이 되게 느리네. 야, 요거 장거리 애들이야. 어, 얘 좀 생겼다. 저번에 3단계밖에 없었는데 더 생겼어. 아바바바 가자. 야, 닌자 전신. 아, 너무 빨리 가는데 전신. 아니, 피살기 쓰려면 전신을 변신을 해야 되니까. 아하, 이 변신하고 나서 쳐맞더라. 마다 오라이라. 저 여자 손오공이냐? 여의봉 들고 있어. 마다 오아이라. 가자. 마다 오아리다. 가자. 아따따다 아따따다다다. 딜리 모션이 너무 큰데? 제스 내려갔어. 자, 윈드밀이다. 아따따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호 끝내주네.
썰머 소르트키.